안녕하십니까. 윤세정 TV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 울진에 있는 신라비 박물관, 신라비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라비 이외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비석들을 전부 모형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것몇 가지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아시죠? 광개토 대왕비. 광개토 대왕비. 요 지금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이 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예. 광개토 대왕비. 여러분 모형만 봐도 아시죠? 예. 요런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장수왕의 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라진흥왕 순수비, 신라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예, 요거 실물은 아니고 모형이죠. 예, 광개토 대왕 비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쭉 앞쪽에 이 비들이 많은데, 여기 평양성, 성의 모습을 잠깐 보고, 비석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성이죠, 그렇죠? 여기는 고구려의 평양성 석편입니다. 돌입니다, 돌. 그야말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양성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위치는 광개토 대왕 가는 비 바로 앞쪽에 있고, 우측에는 진흥왕 좀 전에 봤던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우리 역사상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그런 비들이 있습니다. 쭉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좀 전에 이제 그 신흥왕 순수비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북한산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위쪽이 좀 깨져가지고 다시 이제 좀 붙인 것 같아요. 하도 오래되고 하니까. 예. 568년, 신라 진흥왕 29년, 568년도에 세운 비석입니다. 요런 거는 아마 회암사, 불탑입니다. 불탑. 예. 묘음존자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종대왕 가봉태실비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거북이를 다 타고 있는데 장수를 바라지 거북이가 장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다들 바닥에는 거북이가 받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주 법천사지의 지광국사 탑비 지광국사님의 탑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요런 탑들은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여기는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 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 좀 가보면은, 제천 월광사지 월랑선사 탑비.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전부 선사들, 법사들,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들이 세워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경 봉암사의 지정대사 탑비가 되겠습니다. 창녕 안양사의 조성비. 예, 이건 조금, 돌 모양이 좀 특이하죠? 예,
신라진흥왕 척경비입니다. 신라진흥왕 척경비 561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동 쌍계사의 진감선사, 진감선사 탑비. 거의 뭐 여러분들 절에 가면 거의 볼 수 있는 모형들이죠. 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정자 앞쪽에 있는 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옥룡사, 승각국사, 정승회 등 탑비. 승강국사를 기리기 위해서 탑을 이렇게 세워, 탑비라 그래. 탑을 세워서, 이렇게 비석을 세운 걸 탑비라 그래. 탑비. 여기는 광양 옥룡사지 동진대사 본 탑비. 예. 그리고 여기는 광진 무의사 승각대사 탑비.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옛날에 유명하신 분들, 훌륭한 왕이라든지 또 대사 국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유명한 훌륭한 탑비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시간 되시면은 경북 울진 저 죽변에, 경북 울진 죽변에 있는 이 비석 뭐 박물관이라 그럴까, 비석 모형 모형을 전부 이렇게 저 만들어서 세워둔 이 여기를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여기 그 신라비 박물관이 요 앞쪽에 있어요. 요 건물이 요 앞에 요 건물입니다. 요 앞에 건물. 이 앞에 건물인데 지금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은 개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비 박물관에도 둘러보고, 이 뒤쪽에 있는, 바로 뒤쪽에 뭐 탑비라든지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광개토 대왕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산책도 하고, 예, 걸어보시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세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세정TV입니다. 여기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입구입니다. 예, 신라비 전시관 입구에는 좌측 우측에 많은 비석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저 뒤쪽에는 그 광개토 대왕비라든지 장수왕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막 여러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입구에 쭉 비석들이 각 현령이라든지 또 관찰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비들이 쭉 있습니다. 예. 있고, 그리고 여기 전시관 건물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비석들, 뭐 저쪽 좌측에 보이는 진흥왕 광개토 대왕릉비라든지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또 우리나라 그 고대 고승들의 그 유명한 고승들의 탑비, 그런 수많은 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를 해놓았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울진에 한번 관광을 오실 적에는 여기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 역사 공부도 되고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전체적으로 각 능에 대한 소개는 다른 영상에서 앞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